LG전자 OGV2X 단말, LG U5G 상용망 활용 차량, 사물관 통신 시연 서울 연합뉴스 최세롬 정윤주 기자 전방에 무단 횡단 보행자가 있습니다. 차량 내 부착된 모니터에서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오자 달리던 자율주행차가 멈춰섰다.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센서는 통행 신호인 녹색불을 확인했지만 횡단보도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모형을 지능형 CCTV가 인식해 관제센터로 정보를 전송했기 때문이다. 관제센터에서 차량에 다시 안내 메시지를 보내 사고를 피했다. 전방 차량이 갑자기 정지했을 때는 모니터의 앞 차량의 영상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OGV2X 차량 사물간 통신 단말을 부착한 전방 차량이 OGMC 멀티액세스 엣지 컴퓨팅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스쿨버스가 정차한 모습을 보냈다. 일반 차량에서는 앞에 차에 가려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이다. LG 플러스는 OG 기반의 차량 무선 통신으로 차량과 다른 차량, 교통 인프라 등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자율협력 주행을 10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 1대1 반도로에서 시연했다. LG U 자율협력 주행 선보영, LG U 플러스 제공 LG U 자율협력 주행 선보영, LG U 플러스 제공 시연에 사용된 자율주행차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을 기반으로 출시를 앞둔 LG전자의 OGV2X 단말과 마곡 일대에 구축된 LG U 플러스의 OG통신망 및 자율협력 주행 플랫폼이 적용됐다. 총 2.5km 구간 주행 시연에 15분이 소요됐다. OGV2X 기반 자율주행차가 통제되지 않은 일반 도로를 자율주행으로 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LG 플러스는 설명했다. 이날 시연에서는 구급차가 접근하자 이를 인지하고 구급차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차선을 변경하고 서행하는 장면, 사각지대의 차량을 미리 감지하고 알려주는 장면, 사고 발생 차선을 피해 주행하는 장면 등도 선보였다. 시연자는 시연에 앞서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찾아가는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자율주행차를 탑승 지점으로 이동시켰다. 원격 호출 LG 플러스 제공 원격 호출 LG 플러스 제공 LG 플러스는 이번 시연을 기반으로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 일대를 OGV2X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LG 플러스의 오지망 CH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과 LG전자의 OGV2X 통신단말, OG 기반 모바일 엣지 컴퓨팅 MC 저지연 통신 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 최주식 LG 플러스 기업 부문장 부서장은 자율주행의 4대 기술로 꼽히는 차량제어, 경로 생성, 상황인지, 위치 정보 중 차량제어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영역에서 OG 통신이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며 계열사 등과 함께 플랫폼, 통신, 콘텐츠 연동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기반의 모빌리티 사업은 주변 차량, 사물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CH 고도화를 추진하고 운전대 없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